이번에 2019년도 삼재 띠 소띠에 대해서 소띠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소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재로만 보자면은 소띠는 인간의 구설이 많아요. 구설도 많고 특히 구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띠를 가지신 분들은 동업하거나 뭐 친구랑 동업을 하거나 아는 사람이 동업을 한다 그래서 동업해서 움직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소리가 나와요. 왜냐면은 이제 시비수도 같이 있고 구설수도 같이 있고 쉽게 말하자면 믿는 듯게 발등시킨다 그러죠. 소띠가? 네. 그래서 조금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뭐 동업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아는 데 가서라도 점사라도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요. 소띠는요? 네. 어 소띠 그러면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없나요 혹시 선생님 봤을 때? 내가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소띠는 이제는 인간의 구설이 많고 시비가 많이 붙으니까. 혹시 소띠신가요? 아니요. 나는 아니 내년에 뭐 선생님 뭐 선생님 띠를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. 아, 삼재는 아니에요. 아 삼재는 아니에요? 저도 삼재는 아닌데. 일단 소띠가 소띠는 이제 뭐 인간 구설이 많다. 그리고 이제 근데 구설이 많아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도 커요. 왜냐면은 네. 구설로 인해서 네. 내가 스트레스 많이 보면은 많이 받다 보면은 예. 어떤 사람은 막 자살 중독까지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 이걸로 인해서 구타한 사람도 많아요. 왜냐면은 근데 나도 예전에 내가 구설을 한번 겪어봤는데 구설수다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. 정말 심할 때는 이게 내가 일이 안 잡힐 정도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여기 무당들이 많아요. 구설수 조심하세요. 이거를 그냥 뭐 쉽게 그냥 아 내가 구설수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손님들 입장에서. 예. 근데 이게 내가 정말 큰 구설수로 오면 이게 망신수까지 뻗치는 거거든요. 예. 망신수까지 뻗치면 망신이 들고 구설이 되면 곧 관제까지 뻗쳐. 관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 구설수라는 게 되게 간단하게 그냥 아, 그렇구나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.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동업 같은 거 할 때 정말 신중해야죠. 왜냐면 내 돈 띄어먹고 날라 잘못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돈 띄어먹고 날른다고 그러고 쉽게 보면 뭐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같이 뭐 아는 내 친한 친구랑 일을 해도 그 돈을 띄어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구설에 시비에 인간 사가 많다는 거지. 알겠습니다. 네.